어, 되게 어린데 그런 격파까지 할 수 있어요. 오, 어.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 예. 실제로 대본을 하나 영상. 아 예.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아 그래요? 다음 거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긴 거 같은데요? 아이, 아이, 왜 그래요? 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이스테반이라고 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최유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른 관장님들한테 그 아이돌이 까불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는데, 근데 태권도 연습하다 보면은 좀 태도가 좋아지고 태권도를 통해 많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스포츠라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태권도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말 누구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통 고유 무술로서 이런 스포츠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예의 범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 분위기 되게 전통적인 거? 아, 저는 이거 배우고 싶어요. 아, 이런 격파. 가족끼리 그런 부도 있고 아마 자기 스승하고 제자 이렇게 그런 부도 있는 걸로 알아요. 요새는 또 자유품새가 이제 아시안게임 종목 생기면서 진짜 뜨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태권체조가 제일 재밌어요. 뭔가 보는 눈이 즐겁잖아요. 네. 태권체조를 보면. 오, 되게 오. 어린데 그런 격파까지 할 수 있어요. 오, 어.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 아마 이 마스터즈 부분은 품새, 격파, 겨루기 이런 거 점수 다 봐서 1등을 정해요. 어. 와, 재밌겠네요. 하나만 아니고. 다음에 출전하는 걸로. 네네네. 아, 여기도 스토리. 뭔가 창의성 이런 요소들이 진짜 점수에도 많이 포함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춤추고. 아, 정말 즐기는 모습이 너무 네. 좋다. 오, 이렇게 날아가는 거 되게 멋있어 보여. 뭐 파워랑 뭔가 재미를 다 갖춘 그런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에 인사할 때가 제일 뭉클한 것 같아요. 저는. 어, 같이. 어, 참여도. 체험 하고. 같은 거. 어, 태권도 체험. 아, 밖에서 버스킹 했구나. 눈 가리고 진짜 어려울 텐데. 근데 눈 가리고 회전팔차기 하는 게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어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건 어떻게 해요? 품새는? 그러니까요. 어. 이거 대단하다. 한국에서 공연했던 거랑 해외에서 공연한 게 아예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보고 이렇게 열광하고 막 스토리에 따라서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막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느낀다는 거에 이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렇게 많은 한국 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받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싶어요. 그 멕시코랑 콜롬비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그 1등은 축구고 2등은 태권도예요. 그 정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런 그 시범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예. 아, 예.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아 그래요?
오! 오! 네. 디곤지트를 배운 지 오래 안 됐을 때. 아, 진짜요? 네, 진짜 몰랐어요. 일단 품새 선수니까 자세가 정확해. 오. 아니 품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술까지 이제는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알아서 혼자 연습해서 이 정도 됐어요. 최근 영상인데 댄스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한 거예요.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봤어요? 네네네. 와, 좋아, 스타일. 와, 춤 너무 잘하시네요. 아, 이거 앞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부끄럽다. 다음 거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아이, 왜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 팀에 들어오실래요? 와. 수업에. 아, 이거는 제가 수업을 했어요. 이거 태권 코레오라는 수업을 해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찍은 거예요. 태권도에다가 댄스를 이제 융합해서 저희만의 또 막 융합 예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 그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스테반 씨가 이제 왜 웃어요? 저도 좀 이따가 이쪽으로 이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범 쪽 그런 기술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자유품새에 들어가는 그런 다섯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런 종목 그런 기술들도 다양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연습 더 꾸준히 하셔서 자유품새도 이제 대표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유품새만 아니고 나중에 여기 같이 나가서 춤도 춤까지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계속 시청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